안녕하세요. 사사건건 저작권의 양지민 변호사입니다. 이 평생 다이어터들을 괴롭히는 방송과 창작 콘텐츠, 바로 먹방이죠. 괴로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해하면서 보는 방송. 이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는 그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. 그만큼 인기가 높죠. 그런데 이런 유명 방송, 내가 따라해도 되는 걸까요? 이 저작권의 세계,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먹방으로 유명한 한 크리에이터가 식당에 가서 라면 먹방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. 내가 같은 식당에 가서 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이 개인 방송을 하는 것,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? 결론은 X입니다. 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이나 문자, 음색으로 표현한 창작물이고,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, 단순한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론, 이런 사상,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 요즘 핫한 액괴 영상은 어떨까요?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방송 컨셉을 보면은 장난감 만들기라든지 액괴 영상 만들기, 동물 영상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, 이런 인기 영상을 따라 만드는 거?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컨셉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데요. 왜냐? 이것 또한 내 아이디어일 뿐이니까요. 이 저작권법이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 건 저작물의 이용이라든지 이를 활용한 새로운 창작을 더 많이 하라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제 마음껏 액괴 방송 영상을 만들고 먹방 하셔도 됩니다. 이처럼 1인 방송에는 다양한 방송 포맷이 존재하고 그 소재를 단순히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특정 방송의 독창적인 연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,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? 아닙니다. 좀 달라 보이죠? 사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우리나라 방송 가운데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이 포맷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사례가 있는데요. 이 짝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 짝, 이 프로그램이 유명해지니까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결국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졌죠. 대법원은 짝의 무대라든지 뭐 배경, 소품, 진행 방법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, 이걸 따라한 프로그램의 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단을 했고 세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포맷은 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높다라고 해요. 이 높은 한류 파워를 자랑하면서 또 많은 수익도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. 방송 포맷은 아직까지는 모두 다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각국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다만 이 앞서 말한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액괴 만들기 영상, 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그러니까 더욱 멋진 창작물을 만드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이왕 먹는 얘기로 시작한 김에 하나 더 해볼게요.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내가 유튜브에 게시를 하려고 하는데 요리책에 있는 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서 요리를 만드는 거,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까요? 이 관련 판례도 있는데요. 로즈메리 캐럴은 미국의 레스토랑 그룹인 토메이도 토마우도의 조리법 책인 이 토메이도 토마우 레시피북의 저자입니다. 이 캐럴은 전 비즈니스 파트너인 레리 무어가 음식 출장 사업을 하면서 본인의 요리책과 유사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니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, 이에 대해서 오하이오 법원은 레시피는 어떤 결과물, 즉 음식을 얻기 위한 단순히 기능적인 설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. 이 레시피를 표현한 뭐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묘사,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레시피 자체, 이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한 거죠. 즉 요리 레시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 하지만 요리책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뭐 요리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도용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사사건건 저작권, 나도 유행영상 만들어볼까 편?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